안녕하세요. 뉴키다리쌤입니다.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면서 별의별 손님들 다 만나시죠? 어떤 손님은 내 비즈니스에 VIP 손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이 되는 손님이 있고, 또 어떤 손님은 내 비즈니스 문 밖에 나가면 더 이상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고요. 또 어떤 손님은 물건을 사가지 않고 가더라도 즐거움과 또한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.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손님들이 하루에도 한 번씩은 들어오죠. 어떤 손님이냐고요? 비싸요. 왜 이렇게 비싸요? 다른 집은 싸던데? 이렇게 말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십니까?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.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죠? 네, 맞습니다. 덤을 주시죠. 내 매장과 내 비즈니스에 와서 비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의 심리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첫 번째로는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에,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조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말하는 비싸요 라는 손님이 있고요. 또 하나의 스타일은 무조건 던져놓고 보자. 그러면 깎아주던가 말던가, 안 깎아주면 할 수 없고 깎아주면 고맙지 라고 생각하는 손님이 있습니다.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러한 손님들의 성향을 얼굴로 보고 말투로 보면 느끼시겠죠. 하지만 내 비즈니스 한 달 동안에 내셔야 되는 렌트비, 월세와 또 나가야 되는 인건비, 그 외에 지출비용 익스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 매장에 들어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. 그리고 그 손님이 여파로 해서 더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수단이죠. 자,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내가 사고는 싶은데 그냥 당장 나가기는 아쉽고 돈은 좀 비싼 생각이 들고, 이런 손님한테는 어떻게 하실까요? 모든 비즈니스에 따라 경우의 수는 다르겠지만 약간은 깎아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옳으실 겁니다. 그 깎아주는 퍼센티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죠. 하지만 약간은 깎아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손님 고객 확보하시거나 놓치지 않는 데에 분명히 좌우가 되십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. 내가 이 물건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고 우리 집 밖에는 이 물건이 없는데 깎아주면은 내 비즈니스의 명예나 아니면 그 손님이 그렇게 즐겁게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? 네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덤이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고르고 싶어 했었던 메인 상품 외에 관계되어 있는 액세서리나 아니면 관계가 없다라도 다른 물건을 여러 개 섞어주시는 게 기분 좋게 손님을 보내실 수 있는 길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 그런 손님들이 외부에 나간 다음에 물건을 만족하게 썼다면 기억 속에서 내가 갔었던 그 매장은 이런 대우로 내가 솔직하게 비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대우를 하더라 라고 소문을 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보시지 않는 한 대부분 손님이 요청하시면 적정선에서 좀 깎아주시거나 비싸요 라는 개념을 다운시키는 게 좋으실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나중에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을 하고 또
인터넷에 댓글을 많이 달 수 있는 세상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내 매장과 내 비즈니스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인 경우에 어렵게 여러 발걸음을 하거나 어렵게 운전을 하고 와서 파킹을 하고 나서 매장에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즐거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냥 툭 던지는 손님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손님인 경우에는 밑져야 번전이겠죠. 손님 입장에서. 왜? 그 사람은 툭 던졌기 때문에 안 깎아줘도 그만, 깎아줘도 그만. 자, 그런 경우는 좀 더 현명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안 깎아주시는 게 맞습니다. 다만 비싸지 않습니다. 깎아드릴 수가 없네요. 몇 개 상품 안 남았어요.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마음속으로 너 아니래도 팔 때가 많거든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그러한 손님인 경우에는 기분 좋게 저희가 이 물건을 만들고 확보하고 판매하기까지에는 이만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, 고객님.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받는 게 최선의 가격입니다. 그리고 최대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한 금액입니다. 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?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걸로 끝내시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비즈니스 내에서 손님이 와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 개쯤은 사소한 거라도 선물을 주시면 어떨까요? 그게 손님한테 자기가 말한 것도 무한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이고 내 매장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. 분명한 건 사람의 심리는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막론하고 비싸요, 깎아주세요 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든지 머릿속에 있습니다.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인격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러한 말을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것 뿐이죠. 열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 이상은 그 말을 하고 싶거나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람들마다 다 내치시겠습니까?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다 나는 내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싫으면 말어. 가. 너 아니래도 팔 수 있어?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기분 좋게 팔 의향이 없어.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, 저 사람도 그런 심리 속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. 또한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의 손님이라면 나도 저런 말 한 번쯤은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세상 사는 어느 곳이든지 또한 미국이든 여러 나라든 똑같습니다. 상술도 똑같고 비즈니스 관계성도 똑같습니다.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고요? 사람 관계입니다. 기분 좋게 깎아줄 수 있으면 기분 좋게 깎아주고 못 깎아주시더라도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.